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MVVM 패턴 알아보기를 주제로 강의를 짓게 된 강하현입니다. 이번 강의 목표는 요즘 많이 사용하는 MVVM 패턴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여 간단한 어플 화면 제작해 보는 실습까지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보기에 앞서 코틀린 기초 문법과 안드로이드 기초 지식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주제에 나오는 패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패턴이란 여러 기능들이 분리되지 않고 코드 간의 연관성이 너무 밀접해서 유지보수가 힘들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단어입니다. 안드로이드 초보 개발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 안에 모든 코드를 다 넣어서 일명 스파게티 코드가 되는 것인데요. 코드가 꼬이고 알수 없는 버그가 계속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본적 있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에 따르면 관심사 분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UI 기반 클래스에는 UI 및 운영체제 상호작용을 처리하는 로직만 포함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클래스를 최대한 가볍게 유지하여 문제를 피하고 테스트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패턴이 계속 연구되고 나오고 있는데,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MVC 패턴은 컨트롤러가 데이터에 해당하는 모델과 UI에 해당하는 뷰 사이에서 모든 처리를 해야 하고, 뷰와 모델 사이의 의존성이 높아 코드가 복잡해지고 테스트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해서 나온 것이 바로 MVVM입니다. MVVM 패턴은 뷰와 뷰 모델 사이의 의존성을 없애고 각 기능을 모듈화한 패턴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뷰가 뷰 모델에게 액션을 전달하고 뷰 모델은 모델에게 데이터를 요청합니다. 모델은 뷰 모델에게 요청받은 데이터를 응답하고 뷰 모델은 데이터를 가공하고 뷰는 뷰 모델과 데이터 바인딩하여 화면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뷰가 UI 업데이트만 집중할 수 있고 뷰 모델을 관찰할 수 있어 데이터 변화에 능동적입니다. 또한 생명 주기로부터 안전하여 메모리 누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의 생명 주기를 따르지 않아 화면 전환이나 언어 변경 등 액티비티가 파괴된 후 재구성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모듈화되어 있어 역할을 분리할 수 있고 뷰에 대한 의존성이 없어 유닛 테스트에 용이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초보자들이 이제 바로 적용하기에는 구조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모음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AAC입니다.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라는 것인데요. 테스트와 유지 관리가 쉬운 앱을 디자인하도록 돕는 라이브러리 모음입니다. 대표적으로 라이브 데이터, 뷰 모델, 룸, 레포지토리 등이 있는데 저희 실습에서 라이브 데이터를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데이터는 데이터의 변경을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 홀더 클래스입니다. 일반적인 Observer과 다르게 라이브 데이터는 안드로이드 생명 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라이브 데이터는 활성 상태일 때만 데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라이브 데이터는 MVVM에서 꼭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룸과 레포지토리도 꼭 따로 공부를 하시면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MVVM 패턴을 적용하는 앱 화면 제작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제가 이번에 미리 만들어 놓은 앱 화면이에요. 이거는 이제 MVC 패턴으로 제작을 한 건데,
여기다가 날짜를 입력을 하면 해당 날짜에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를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이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이제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오고요. 레트로핏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코드 흐름을 제가 보여드리자면, 버튼을 누르면 코루틴 디스패처 IO를 붙여서 이제 입력받은 저희 데이트 날짜를 이제 레트로핏을 통해서 API로 넘겨주고요. 키는 저희가 미리 발급받은 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선언한 박스오피스 리졸트 리스트에 정보들을 담고 리사이클러 뷰 어댑터에다가 그 리스트를 넘겨줘서 UI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지금 간단히 보면 되게 코드 짧고 괜찮다 싶을 수 있는데, 이게 코드가 천 줄이 넘어가고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면 이제 코드가 꼬이고 유지보수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코드를 MVVM 패턴으로 조금 수정을 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build.gradle에 가셔서 종속성 추가를 해야 합니다. 이 입력하는 코드를 주석을 제거해서 lifecycle viewmodel 이걸 추가하시면 됩니다. 싱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먼저 viewmodel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패키지로 뷰모델을 추가를 하고, 무비 뷰모델이라는 뷰모델을 클래스를 추가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해야 할 것은 메인 액티비에 가셔서 액티비티에 가시면 이제 이 통신하는 부분들은 다 뷰모델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지워줍니다.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모델에 가서 코드를 짜볼 건데, 먼저 저희가 필요한 게 여기서 통신을 할 거기 때문에 통신에 필요한 변수를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 레트로핏의 변수입니다. 그리고 배열 리스트를 하나 선언해 주겠습니다. 이 변수의 쓰임은 조금 후반부에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데이터들을 선언을 해줄 건데, 먼저 선언해 줄 라이브 데이터는 뮤터블 라이브 데이터예요. 이것은 외부에서는 볼수 없고 외부에서 수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선언해 줄 데이터가 이제 그냥 라이브 데이터예요. 이것은 수정이 가능한 라이브 데이터입니다. 죄송해요. 이것은 수정이 불가능한 라이브 데이터예요. 그래서
측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뮤터블 라이브 데이터로부터 get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다음에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한 함수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뷰 모델 스코프라고 MVVM에서 많이 쓰이는 코루틴을 이용을 해서 통신 부분을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리졸트에다가 저희가 API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담겠습니다. 키와 데이트를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키와 데이터를 선언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아까 저희가 앞에서 선언했던 배열 리스트를 표기화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받아온 데이터 리스트들을 각각 이제 박스 오피스 리졸트 리스트에다가 담아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뮤터블 라이브 데이터의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뮤터블 라이브 데이터가 이제 라이브 데이터로 받아오고 이 변수 값을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 관찰을 하게 될 겁니다. 저 그 코드를 또 한번 짜볼게요. 먼저 뷰 모델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뷰 모델을 임포트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뷰 모델에 그 저희가 선언했던 함수 있죠? 그거를 키와 데이터를 넘겨주면서 네트워크 통신을 진행할 겁니다. 이거는 오류들을 좀 고쳐줬고요. 통신이 진행이 되면 이제 아까 말했던 라이브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됐겠죠? 그러면 그 라이브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코드, 그 observe 하는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뷰 모델 박스 오피스 리졸트 observe 주놓고요. 이제 관찰이 되고 업데이트가 됐으면 이제 그 리사이클러뷰 어댑터에게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메인 어댑터 코드를 작성해주고 레이아웃 메인을 레이아웃 메이저까지 설정을 해준
그러면 한번 빌드를 해봅시다. 네, 잘 동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기능이 모듈화되어 있고 코드 보기에도 편한 걸볼수 있을 거예요. MVVM 패턴을 이용해서 또 다른 실습까지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